네, 안녕하세요. 탈북 여군 장교 김정아입니다. 충성! 네, 저희가 지금 미군과 함께 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생각보다 대상자를 찾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촬영이 가능한 이런 미군, 한국에 계시는 미군 저희 팀플로 꼭 연락을 주시면 탈북 여군 장교 김정아와 멋진 콘텐츠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너무 설레요. 진짜로 선물을 보내왔다는 말을 듣고 난 처음에 뭐 거짓말이겠지 했거든요.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진짜 눈앞에 있으니까 아 이게 실화네. 선물 한번 열어볼게요. 이게 포장을 너무 꼭꼭 선물을 솔직히 많이 못 받아봤어요. 저는 지금 박스 펼치니까 아, 이분들이 얼마나 나를 진심으로 많이 생각해 주는지 그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생일 선물 하나는 제가 변변히 못 받아봤어요. 그래서 더 울컥하네요. 여기 이렇게 편지까지 이렇게 여기 뭐라고 한글 영어로 다 써 있어요. 안녕하세요. 햇빛이 쨍쨍한 캘리포니아에서 인사드려요. 나는 미국의 항공군에서 일하는 군인입니다. 아 진짜? 네, 당신만큼 저도 멋진 용기와 감성을 가지고 싶습니다. 여잔데 항공군이? 네. 아 여군이 그럼 나한테 배는 거예요? 네. 항공 여군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감사하고요. 같은 여군이 보냈다는 거에 제가 더 울컥하네요. 너무 감사하고 군생활로 많이 힘드실 텐데 이렇게 직접 선물을 보내주신 거에 그 먼 곳에서 당신이 진짜 멋진 여군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선물이 과연 어떤 과자 종류들이 왔는지 제가 이게 다 영어로 돼가지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제작진분이 이걸 하나하나 설명해 준 걸 저도 영상에 남기고 싶었고 또 그리고 다른 시청자분들도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 과자들을 한번 하나하나 어떤 종류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과자인가요? 팝타르트. 네. 저거는 보통 아침에 간편식으로 많이 나온 거예요. 이 안이 이렇게 돼 있네. 생각보다 고소하네요. 너무 맛있어요. 네, 그거는 전자레인지에 한 15초 정도 돌리면은 네, 그러면 진짜 훨씬 더 맛있어요. 아 그럼 이걸 전자레인지 과자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는다고? 네, 그렇죠. 저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맛만 볼게요. 그리고 가지고 가서 저희 아들이랑 저희 가족들하고 같이 먹는 모습 꼭 제 채널에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과자는 뭐예요? 매워. 조금 짜면서도 맵네. 과자에다 간을 엮는 거는 한국 와서 진짜 처음 먹어봤어요. 북한의 과자들은 간이 없어 거의. 그리고 과자들도 무슨 딱 돌덩이고지 과자 먹다 이빨 나간다는 소리 나와요 이제. 이게 뭐예요? 요거는? 아 미국식 향신료? 이건 음식 요리할 때 뿌려 먹나요? 고춧가루 비슷한 거? 나 얘가 더 신기해. 우리 민영이 난리 나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골드피쉬라고 저거 크래커 종류인데 부모 모양의 네. 어머! 고소하네. 근데 맛들이 확실히 독특하다. 다 자극적이네요. 짭조름한 맛이 나면서 이 과자 자체는 고소하네. 북한에 이런 과자들 먹어보라고 했으면 아마 이걸 밥반찬으로 먹지 않을까 난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북한의 과자들은 정말로 아예 간들이 거의 없거든요. 진짜 신기하다. 이건 또 뭐예요? 세상에 나는 과자 종류가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봤어. 이건 트윈피스라고.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 내 입에 맞을 것 같은데? 트윈키스. 이건 어떻게 뜯어볼까요? 아 귀여워. 아 이렇게 뜯는구나. 뜯을 줄 모르고 포장물 하나도 뜯을 줄 몰라서 애아빠 아니면 우리 아들이 네 둘이서 교대제로 저한테 이렇게 다 뜯어줘요.
얘는 완전히 내 취향. 어, 카레 비슷하면서도 그 안에 크림이 들어갔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왜 크림 맛이 진짜 좋네. 이거 맛을 왜 내가 좋아하냐면 일단은 이제 얘는 간이 그렇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간이 들어간 간식들하고 간이 없는 간식하고는 분명히 맛이 다른데 간이 있는 간식들을 먹어 못 봐서 그런지 얘가 제일 맛있네요. 너무 맛있다. 이건 진짜 맛있네. 얘 이름 이자 뭐라 했죠? 트윈키스. 진짜 맛있어요. 트윈키스. 너무 맛있어요. 너티보디. 이거는 이게 음식이라는 거는 선택권이 없이 먹을 때하고 선택권이 있이 먹을 때 그 행복감은 다르잖아요. 네, 한국 와서부터 그런 걸 느꼈어요. 아, 음식도 선택권이 있게 먹을 수가 있구나. 네, 예전의 삶은 선택권보다도 아, 음식이 배만 안 고프면 되지 라는 삶이었는데 한국 와서부터는 음식에도 내가 선택권이 있구나 라는 걸 새롭게 배운 좀 그런 좀, 좀 아이러니한. 이거는 북한의 비행사들이 먹는 그런 초콜릿 같네. 땅콩잼이 같이 들어가 있네. 그래서 그냥 초콜릿도 아니고 먹으니까 고소하네요. 너무 맛있어요. 야, 이 땅콩잼이에요? 땅콩이긴 땅콩인데 고소하면서도 살짝 얘 행태에서 나는 맛도 살짝 나는 거예요. 어쨌든 외국 음식은 잘 많이 먹어 못 봐가지고 표현이 쉽지 않아요. 너무 맛있어요. 맞죠? 너티버디 너무 맛있어요. 얘가 좀 신기하니까 얘를 일단 뜯어볼게요. 얘 이름은 뭐예요? 듀크스. 얼핏 보면 딱 소시지 같은데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맞잖아. 소시지 말린 거라고. 소시지 맛이야. 그냥 소시지 맛. 술 안 싫어. 맞아. 와인은 내가 건강이 조금 안 좋으니까 와인은 그냥 조금씩 하루에 딱 한두 잔 정도? 한두 잔도 많아요. 근데 미국 간식들 진짜 짜다. 야. 어우 매워. 엄청 맵네. 매운맛이라고 써져있어요. 미리 알려드릴게요. 막 과자는 고소한데 그 매운맛이 매운맛하고 고소하고 묘하게 섞이네. 올라오는 맛이. 맛을 한번 좀 더 설명해 주시자면 매운맛이 향신료 맛이 어떤 맞아. 향신료 맛이 있고 매운맛하고 고소함하고 향신료 맛하고 와 되게 이게 여운이 남는 맛이네. 이게 이거는 내가 안주로 아마 먹을 것 같은데. 우리 여군 출신 리안나님. 네, 미 공군 여군이라고 했죠. 항공군. 너무 멋진 우리 미군 리안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축! 서! 이렇게 찍어. 네, 오늘 이렇게 미국의 과자를 먹어봤는데요. 제가 먹어본 미국의 과자, 네, 과자의 그 맛을 떠나서 이렇게 많은 선택권이 있다는 것 자체에 제가 더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 리안나님, 제가 이거 평생 간직할게요. 너무 감사하고요. 평생 살면서 생일 선물 한번 제대로 못 받본 제가 이렇게 같은 한국에서도 아니고 먼 미국 땅에서 이렇게 보내주신 거에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계속 울리지 마세요. 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시청으로 팀플 채널과 탈북 여군장교 김정아 TV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탈북 여군장교 김정아였습니다. 충!